네. 다음은 우리 장혜란 국장님 한번 모시겠는데요. 장혜란 국장님 지금 지난 원데이 때 리더스 영 리더스 클럽이죠. 정말 그 원데이 때 공식적인 자리에 가셔서 보상 플랜 강의를 정말 당당하게 해주시고 오셨는데요. 우리 장혜란 국장님 모셔서 스피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애터미의 글로벌 영리더 35살 샤르노즈 마스터 장예란입니다. 아, 오늘 날씨 추웠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모이셨네요. 오늘 저를 처음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2008년도 때 2008년도 10월 14일 중국에서 이제 한국에 오게 되었는데요. 애터미를 만나기 전에는 중국을 가르치는 일을 했었어요. 애터미를 어떻게 만났냐면 저를 가장 사랑하는 저희 엄마를 통해서 애터미를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센터 원데이 가서 듣고 그리고 석세 세미나도 참석해서 이거는 진짜 어쩌면 나도 성공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엄마를 전업을 시켰어요. 제가. 엄마 전업하세요. 그리고 중간에, 시작을 해서 이제 애터미를 진행하다 보면 약간 문을, 그러니까 오픈을 했다, 닫았다 할 때가 있잖아요. 그 닫았다 했을 때 엄마가 나도 이거 그냥 하지 말고 알바하면서 나도 할까? 알바를 해볼까? 그러니까 식당 일을 또 하겠다는 생각을 하시고 그런 생각을 했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엄마 보고 절대 하지 마세요. 무조건 여기다가 그냥 올인을 하세요.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이었어요. 엄마가 그동안 계속 식당 일을 해왔기 때문에 엄마가 다시 식당 일을 하는 그 모습이 저는 정말 싫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인맥이 없다 보니까 이제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개척을 시작하고 엄마가 그 열심히 하는 동안 저는 또 열심히 집에서 돈을 벌었죠. 그러다가 중국 사람들은요, 비자 문제가 있어요. 아시잖아요. 그렇죠. H2 비자는 여기 계시다가 또 중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들어가면요, 한 두 달 정도, 석 달 정도 있다가 나오셔야 돼요. 그러면 그동안 개척해놓았던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돼요? 또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또 뭐라고 하냐면 너가 나와라. 나는 중국 가지만 네가 나와서 이 두세 달 동안 이 소비자들을 계속 끌고 나가라.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고민 끝에 나오게 되었어요. 나가서 엄마가 그동안 개척해놓았던 그 소비자들을 제가 만나러 다녔는데 가장 인상이 남았던 부분은 뭐냐면 한 분은요. 부동산 하시는 분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기 애터미 하는 사람, 아메 하는 사람, 진짜 다른 네트워크를 하는 사람들도 많이 온다. 그런데 나는 꼭 엄마한테서 사고 싶대요. 왜냐하면 그 더운 여름날에 짐을 그렇게 챙겨 들고 다니는 그 모습이 계속 눈에 아른거린대요. 그래서 다른 분한테 살려고 할 때 이게 눈에 아른거려서 안 되겠다고 그래서 꼭 엄마한테 사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은 제가요. 그 앞에서 진짜 눈물이 나더라고요. 처음 만난 사람 앞에서.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참 엄마가 어렵게 했구나. 그래서 제가 그 어렵게 하는 대신 제가 하겠다. 그리고 저희는요. 정말 재밌는 게 엄마가 그동안 개척을 하면서 집에 와서 저녁에 들어오면 그 정리를 다 하는 거예요. 개척하면 어때요? 모든 명함을 다 봤죠? 그러면 이 노트에다가 다 적어요. 노트에다가 적으면서 오늘 이 사람은 어떻고 이 사람은 아주 친절하게 대해주더라. 그리고 저 사람은 싸가지가 없더라. 막 욕도 할 때도 있고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렇게 풀이를 해야 되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다 듣다 보니까 저는 정말 고스란히 제 경험이 되고요. 제가 나가서 애터미를 진짜 2014년 7월 1일부터 제가 전업을 하게 되었는데 그 전업을 하게 되어서 제가 나가서 사람을 만날 때는요. 그렇게 그닥 어렵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말이 술술 나오게 되었는데요. 물론 처음에 애터미를 얘기하라고 하면 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요. 저도요. 어떠한
이 장소를 딱 생각을 해서 이곳은 내가 개척을 하겠다고 마음을 딱 먹은 다음에는요 무조건 갔어요. 무조건 한 주에 두 번, 세번 가서요 눈도장을 찍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회장님이 얘기하신 그 아무렇게나 얘기하라는 것을요 그대로 실천을 했어요. 내가 생각나는 대로 당연히 틀린 부분도 많겠죠. 근데 그 사람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몰라요. 그냥요 제 눈빛만 보고 제 열정만 보고 제 목소리만 듣는 거예요. 그렇게 나가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언젠가는 제가요 말을 정말 조리 있게 하더라고요. 예. 그다음 그 한동안이 지나고 나서 제가 다시 거기 갈 때는 그 사람이요 저를 반갑게 맞아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도 개척을 통해서 소비자들이 나오게 되고 그 소비자들이 물론 사업자까지 이끌어 나오지는 못했지만 제가 쭉 하면서 쭉 애터미를 진행하면서 그 소비자들이 저희 뒷받침이 진짜 많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저희는요 그 소비자들을 계속 예 서비스를 하면서 그리고 자주 연락을 하면서 자주 만나면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많은 분들이 나오면요 어떤 고민을 하게 되면은 되냐면 나는 말을 못해. 말을 아무리 못해도 저처럼 못할까요? 저는 외국인입니다. 예. 그래서 처음에 나와서 회장님이 하는 그 아무렇게나 얘기하는가를 실천을 하시면요. 무조건 내가 잘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무조건 아무렇게나 얘기합시다입니다. 아무렇게나는 얘기하실 수 있겠죠. 그렇게 한 20명, 30명을 얘기하다 보면요. 내 말발이 서고 내가 말에 힘이 생겨요. 그러다 보면 나의 소비자가 구축이 되고 사실은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애터미라는 것은요. 정말 싸고 좋은 제품이기 때문에 나가서 말만 하면 제품은 나가지 않아요? 인정합니까? 예. 그래서 소비자들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나는 그러한 소비자들을 쭉 만들면서 거기에서 내가 힘이 생기고 내 입에 힘이 들어가게 되면요. 사업자는 나오게 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정말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지금 배지를 달았잖아요. 이쁘죠? 예. 우리, 크라운 마스터이신 우리 총장님하고 비교면 좀 작긴 하지만 그래도 빛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 배지를 제가 지금 달고 있지만 사실 이 배지는 누굴 거야? 엄마 거예요. 제가 엄마한테 한번 달아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엄마 안 나와. 불러주세요. 이정훈 국장님. 예, 박수로 좀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처음에는 정말 개척할 때는 정말 개척도 모르고 뭐 네트워크도 모르고 시작했는 정말 사업이 지금까지 이렇게 정말 크게 될지는 정말 저도 몰랐어요. 그리고 또 제가 또 그만한 능력이 없다 보니까 이제 딸을 이제는 같이 하자고 해서 지금 조직이 지금 잘커 나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여러분들께 지금 제가 또 하고 싶은 말은 저도 식당에 있을 때는 정말 아줌마들 여럿이 있었잖아요. 이게 제가 지금 제일 마음이 아프면서도 여러분한테 정말 하고 싶은 말이에요. 여러 아줌마들이 있었는데 거기서 다 같이 정보를 받았는데 그분들은 나보고 미쳤다 하고 그걸 해서 돈을 벌수 있냐. 그래서 저는 그럼 니는 여기서 식당 일 해라. 나는 해보겠다.
저는 그렇게 결단을 했어요. 그 자리에서. 그리고 결단을 하니까 그분들은 지금도 4년 후에 5년 지금 다 돼가요. 지금 한 6월 말쯤 가면 저도 이제 한 만 5년이 되는데 나는 만 5년이 되니까 나는 1억 연봉자가 되는데 그 사람들은 아직도 그 설거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내 생각은 지금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때 당시 회원 등록 하라니까 안 한대요. 지금 와서는 아이고 그때 회원 등록이라도 해놓을 걸. 그게 지금 저는 진짜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시기를 놓치지 마시고 정말 이 애터미는 누구나 정말 잡으면 성공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애터미는 정말 내 마음먹기에 달렸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마음먹고 하면 누구나 다 성공할 수 있으니까 다 같이 성공하는 그날까지 정말 열심히 해봅시다. 감사합니다. 아, 저희들을 이렇게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올해 2018년도 때 이런 희망을 갖고 여러분들 올해는 꼭 몇 직급? 두 직급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화이팅입니다. 네, 장일원 국장님 볼 때마다 효능이다라는 생각을 가끔 하게 되는데요. 아, 애터미의 본질로 이렇게 지켜가면서 여기 앉아계신 분들 다 엄마 생각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정말 중국에서 특히나 중국에서 해외에서 오시는 분들에게 꿈과 희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장일원 국장님 빠르게 본부장 가시라고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